이번 시간에는 2017년 4월 16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다음과 같은 요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양은 얼마인지 쓰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형 소화기의 그 기준은 물개통에서는 여러분이 그 포강물,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에는 분할탄. 그래서 물개통 소화설비의 포강물은 268, 그 다음에 분할탄은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안 잊어먹죠. 그래서 요 포는 요건 20, 강은 60, 물은 80에서 268, 네, 분할탄에서 분은 20, 할은 30, 탄산가스는 50. 그래서 요 물개통의 소화설비는 단위가 요 리터가 되고요. 요 가스계 소화설비는 단위가 요건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는 포소화기를 의미하고요. 강은 강화액 소화기, 물은 물소화기죠. 분은 분말소화기, 할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탄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거 물 소화기는 여기 보시면은 80리터 이상이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50kg 이상. 그다음에 강화액 소화기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리터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kg 이상이죠. 포 소화기 20리터 이상. 분말 소화기 20kg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강물 분할탄 268, 그다음에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은 이 옥외 소화전 설비에서 요 방수 노즐에서 선단 방수 압력을 요 피토 튜브 게이지, 즉 피토 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설명은요. 자, 여기 여기서 지금 옥외니까 옥외 소화전이 되겠죠. 자, 옥외 소화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노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 선단에서 노즐 내경에 2분의 D 떨어진 위치에 피토관 요 입구를 요 수류의 중심선하고 일치시켜서 피토 기재고 압력 계산 압력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설명하고 그림은 여러분이 여러 번 암기도 하시고 또 여러 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어떤 사무소 건물에 지하층에 있는 요 발전기실, 그다음에 여기 축전지실에 전역 방출 방식의 CO2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 안전 기준과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은 고압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전실의 크기 나와 있고, 발전실로 개구부의 크기가 있는데, 여긴 자동 폐쇄 장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약제량 계산할 때. 축전실 크기 나왔죠, 축전실 크기. 여기 개구부가 있는데, 여긴 자동 폐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개구부 가산량 해줘야 되죠. 자, 한 명당 약제량은 45kg. 가스 저장 용기는 공용으로 사용. 자, 그러면 그 방어구역 최적당 소화 약제 양을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방어구역 최적이 50세제곱 이상, 150세제곱 미만은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제량 0.96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한도량은 45kg예요. 즉 45kg보다 계산하는 값이 적으면 45kg로 하라는 거죠.
방어구역 최적이 153제곱 이상 150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예, 최적 개수는 0.8. 그 다음에 최저 한도량은 135kg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부 가산량은 제곱미터당 5kg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방호 구역별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병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발전기실에 필요한 약재량은 자, 방호 구역 그 최적이 가로가 5, 세로가 8m, 높이가 4m죠. 그럼 여기서 이게 최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5, 8이 40, 16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방호구역 최적이 160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150 이상 1500 미만이니까 최적 개수가 0.8이죠. 즉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은 예, 0.8kg가 되는 거죠. 자, 개구부는 있는데 자동 폐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산량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기실에 필요한 그 약재 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요게 128kg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방호구역 최적이 150 이상 1500 미만일 때 소화약재 최저 한도량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35kg죠. 자, 계산한 값이 135보다 작으니까 저장해야 할 약재량은 그대로 예, 135kg를 여러분이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요 축전지실. 자, 축전지실은 가로가 예, 4m, 그 다음에 세로가 5m, 높이가 4m죠. 그래서 세제곱미터가 바로 방호 구역의 최적인데, 요거 계산하면, 예, 80세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80세제곱이면 50 이상 150에 해당이 되니까, 최적 개수는 방호 구역 1세제곱미터당 0.9kg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2kg 나오죠. 자, 45보다 크니까 그대로 72kg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가 0.9 곱하기 2m가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1제곱미터당 개구부 가산량이 몇 킬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5킬로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약재량 계산하면 81kg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약재에 필요한 여기 병수를 물어본 거죠. 자, 한 병당 45kg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45로 나눠주면 되고, 이것도 4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35를 45로 나눠주면 여기 3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실은 1.8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 2병이 되는 거죠. 필요한 그 가스의 그 병수의 방호구역별. 다음 문제 2번, 물음 2번. 자,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병수. 자, 발전기실은 3병, 축전지실은 2병 필요하니까 가장 많은 소화약재량을 필요로 하는 요 발전기실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저장해야 될 그 약재 병수는 3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이요.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 자, 한 병당 지금 45kg죠. 지금 몇 병이에요? 3병이죠. 자, 요거를 얼마 동안 방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방호 구역 최적당 소화 약재의 양 나오면 이거 무슨 그 화재예요? 바로 표면 화재죠. 자, 표면 화재는 여러분이 그 방사 시간이 얼마 이내에 방사해야 돼요? 1분 이내죠, 이건. 그다음에 심부 화재는 그러면 7분 이내죠. 단 2분 이내에 설계 가스 농도에 얼마에 도달해야 돼요?
30%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 45kg짜리 3병을 1분 이내에 방사해야 되니까 1분은 60세크죠. 그래서 나눠주면 선택밸브 직후의 그 유량은 1.5가 나오죠.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선택밸브 직후의 유량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플랜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장용기를 지금 몇 병? 예, 3병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방호구역이 지금 2개죠. 그럼 선택밸브가 예, 2개가 나가는 거죠. 요 선택밸브 직후에 지금 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요 3병, 45kg짜리 요 3병을 1분 이내에 이걸 다 방사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밸브 직후의 유량은 이 3병 약제 저장량 요놈을 기준 방사시간 1분 60초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선택밸브 직후의 그 유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은 그 4번으로 가죠. 저장용기에 내압시험 압력은 예, 얼마인가에 대해 25MPa이죠. 이건 여러분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이에요.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것은 여기 저장용기 있죠. 아까 3병 있었죠. 이쪽이 이제 그 뭐예요? 선택밸브였죠. 이쪽에다가 요 안전밸브 설치하는 거죠. 안전장치. 요거는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이죠.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 가죠. 자, 물음 6번은 분사에 대해 방출 압력. 자, 고압식이니까 예, 2.1MPa 이상이죠. 참고로 요 저압식은 얼마예요? 고압식의 절반 1.05MPa 이상이죠. 다음 7번 가죠. 음향 경보장치는 약제 방사 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 발령해야 되냐. 요건 1분 이상이죠. 다음에 8번은 뭐예요? 예, 8번은 각 방호구역당 음향 경보장치는 예, 한 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각각 몇 개씩이니까 각각 한 개씩이죠. 다음 9번 가죠. 개방 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명칭. 요건 그 전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압력식, 요 기계식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요 성능시험 배관의 그림인데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번호에 알맞는 명칭을 쓰라고 되는데, 자, 펌프의 토출축, 개폐밸브 이전에서 이렇게 분기시킨 것이 성능시험 배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 1번이 뭐예요? 이게 개폐밸브죠. 그 다음에 2번은 요건 유량 측정장치. 3번은 예, 유량 조절밸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4번은 뭐예요? 물음 2번. 4는 평상시 밸브의 개폐 상태를 육안으로,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밸브인데 이 밸브의 명칭 요거는 개폐 예, 표시형 밸브 또는 이걸 OSNY 밸브라고도 하죠. 자, 물음 3번은 밸브 1과 밸브 3은 요 2번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그 직관의 길이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유량계를 그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개폐밸브하고 유량계까지는 예 내경에 즉 성능 시험 배관 내경에 요 D 뒤에 8배 이상 그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에서 유량 조절 밸브까지 요 직관은 예, 5배 이상 내경에 5배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 815라고 암기하시면 좋아요. 8D, 5D. 이 이유는 뭐냐? 이거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이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기포가 발생이 돼요. 즉, 물방울이 발생이 돼가지고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 물음 4번. 자, 3. 여기 유량, 3은 펌프의 정격 토출량. 3번이 아니고 요게 2번이죠. 여기 좀 오타가 났어요. 3번이 아닌 요 2번이죠. 자,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몇 프로 이상? 예, 175% 이상이죠. 예,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세 해설에서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요. 펌프의 성능하고 성능시험 배관인데, 자, 이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정격 토출압의 요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정격 토출압의 65%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은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조금 심하게 그리면 좀 크게 그리죠. 펌프에 가면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이 명판에 보면 여기 토출량, 그럼 여기 양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토출량이 예를 들어서 1000 lpm이다. 그러면 양정이 100m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요. 요 놈이 1000 lpm이죠. 그래서 이게 1000리터 퍼 분이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에요. 또 양정이 100m 나왔다. 자, 이거 압력으로 하면 메가파스칼로 하면 얼마예요? 약 1메가파스칼이죠. 자, 압력으로 고친 거 요게 뭐예요? 정격 토출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격 토출량의 150%니까 정격 토출량의 1500, 여기서는 lpm이 되겠죠? 리터 퍼 분. 운전 시 정격 토출압 1메가파스칼의 65%니까 0.65배죠. 0.6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40%라는 것은 정격 토출압이 몇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이죠. 요거에 140%니까 1.4하면 1.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성능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또 이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측에 설치된 이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한다는 거. 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유량 측정 장치 있죠. 전단 이 앞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또 이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에 요 직관부에 설치해야 되죠.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자, 분당 1000 lpm이죠. 요거에 175%, 1.75가 되는 거죠. 즉 1750 lpm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안개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옥내 포소화전설비인데 필요한 포소화 약재량은 몇 리터인지 계산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옥내 포소화전 있죠? 여기에서 필요한 그 약재량 Q는 NS 곱하기 6000리터죠. 여기서 N은 호수 접결구 수인데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면적이 20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계산한 값의 75%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면 바닥면적이 얼마예요? 190제곱이에요. 200제곱 미만이죠. 그럼 요 계산한 값의 75%니까 0.75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포소화전이 최대 지금 여기 몇 개예요? 3개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N은 3, 약재의 농도는 3%죠. 그래서 100분의 3 하면은 0.03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6000리터 곱하기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75%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재 그 저장량은 405리터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옥내 포소화전 약재량 계산하는 공식은 꼭 여러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옥내 소화전이죠. 자, 옥내 소화전의 펌프의 토출량 Q는 N 곱하기 130이죠. 리터 퍼 분. 그래서 지금 여기 4층에 5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5개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30을 하면 650 LPM, 이놈이 바로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되죠.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관경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펌프의 노즐에서의 방수량 Q는 0.653 D의 제곱에다가 루트 10P죠. 여기서 D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Q를 0.653 곱하기 루트 10P가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다 루트를 한번 씌워주죠. 그러면 D가 그냥 나오죠. D의 제곱이니까. D는 루트 Q인데 우리가 아까 펌프의 성능은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하니까 Q는 1.5Q가 되죠. 근데 이게 정격 토출압의 몇 프로 이상 돼? 65%죠. 그러니까 65%니까 0.65 곱하기 10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단위, 요게 밀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Q가 뭐예요? 요게 리터 퍼 분이죠. 방수량. D는 내경, 밀이죠. P는 방사압력, 메가 파스칼이죠. 자, 그럼 Q는 지금 얼마예요? 여기 펌프의 분당 토출량 650리터 퍼 분이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1.5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650 LPM. 자, 0.653에다가 루트 0.65, 65%니까 0.65죠. 곱하기 10. 자, 압력 정격 토출압을 지금 0.15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15 대입하면 38.89mm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하면 요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40mm가 있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40mm를 선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펌프의 실량정이 30m인데 토출압이 0.1로 나오면 안 되겠죠. 물론 요건 지금 문제가 약간 틀렸어요. 당연히 실량정이 30이면 배관 마찰 손실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호수의 마찰 손실 더해야 되죠. 노즐의 방수압 0.17MPa 더하면 적어도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1MPa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니까 이건 여러분이 정격 토출 압력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옥내 소화전 소방용 호수의 방수 압력 허용 범위가 0.17에서 0.7MPa 사이죠. 근데 만약 0.7MPa를 초과할 경우에 감압장치 종류 5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개별 펌프 방식이 있는데 요 개별 펌프 방식은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펌프는 예 고층용, 이 펌프는 예 저층용 이렇게 구분해서 펌프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개별 펌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중계 펌프 방식은 여기 펌프에서 이 토출되면은 요 놈을 중계 여기서 펌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토출해 주는 거죠. 요게 바로 중계 펌프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압력으로 방사하면 저 올려 토출해 주면 요놈이 바로 흡입을 해서 다시 또 토출을 해주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중계 펌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방식은 여기에 고가 수조가 요놈은 고층을 담당하는 고가 수조 또 이쪽에다가 중간층에다 또 고가 수조를 해가지고 요놈은 예, 저층을 담당하는 고가 수조, 이렇게 고가 수조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압 송수장치, 여기에다가 요 압력 조절 밸브 하나 설치하면 되겠죠. 그 소화전 밸브에 감압 밸브 설치 방식에서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다음 8번 가죠. 자, 배관 내에 유체 온도하고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배관이 팽창 늘어나거나 수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관을 했을 경우에 이 배관이 겨울철에는 줄어들고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요 신축 이음을 하는 거죠. 종류 다섯 가지. 자, 슬리브형, 우리 미끄럼 이음이라고도 하죠. 슬리브형. 그 다음에 벨로우즈형, 이건 파형이죠. 주름관. 그 다음에 루프형. 루프형은 이렇게 만곡관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스위블형, 이놈은 T를 갖다가 여러 개 쓰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스위블형 또는 스윙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볼 조인트형에서 다섯 가지. 신축 이음의 종류 다섯 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9번 가죠.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건식 밸브에 1차 측 물의 압력이 0.7MPa이고 요 건식 밸브 입구에 요 가압수가 그 올라가는 요 직경이 50mm라는 거죠. 자, 50mm는 0.05m죠. 자, 건식 밸브 요 클래퍼죠. 요 클래퍼가 동그랗게 지금 생긴 거죠, 요게. 자, 요 단면적이 얼마예요? 79cm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요 놈이 여기 얹혀 있는데 이 건식 밸브 이 뚜껑이 닫히려면은 이 공기압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되냐? 건식 밸브는 여기까지는 가압수가 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압축 공기죠. 2차 측은.
그럼 압축 공기의 압력이 얼마 이상이 돼야 요 클래퍼가 닫히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힘이라는 건 뭐예요?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자, 1차 측에 있는 힘을 F1, 측에서 미는 힘을 F2라고 하면은 결국 요 F2가 F1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요게 닫히려면 F2가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서 누르는 힘하고 가압수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하고 같거나 요놈이 공기압이 커야 닫히는 거죠. 자,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이에요. 그럼 F1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압력 P1에다가 단면적 A1이 되고 2차 측의 힘은 압력 P2에다가 단면적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F1하고 즉 가압수의 그 압력 힘하고 압축 공기의 힘이 서로 같으면 최소한 같으면 닫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P1 A1은 P2 A2가 되죠. 여기서 P2를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P2는 P1 A1 나누기 A2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P2는 P1 A1을 A2로 나눠주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P1은 얼마예요? 0.7 메가 파스칼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파스칼이 뭐예요? 단위가. 이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0.7 메가 파스칼이라는 것은 0.7 메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P1은 0.7 메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여기가 미터의 제곱이면 단면적도 미터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밑에 요 가압수가 올라가는 요 탱크 직경 50mm니까 요 단면적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원형이니까 요건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이죠. 그래서 50mm니까 0.05m의 요게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2차 측의 단면적은 79cm의 제곱이죠. 이걸 뭘로 고쳐줘야 돼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미터의 제곱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센치의 제곱을 미터의 제곱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럼 1미터는 몇 센치예요? 100cm죠? 즉 10의 자승이에요. 그럼 1미터의 제곱은 센치의 제곱으로 하면 10의 제곱에 또 제곱이니까 10의 4승 센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요 센치의 제곱은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미터의 제곱이 되죠. 요 놈은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P2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0.17 메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스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가 파스칼이죠, 이놈이. 그래서 답은 0.17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뭐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10번은 어떻게 보면 요거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점수 주려고 13점짜리면 꽤 큰 점수인데 이건 뭐 기본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자, 1번에 여기 보시면 1번 헤드에 유량이 얼마예요? 방수량이. 이게 80lpm이죠. 리터 퍼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압력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kPa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K값
구할 수 있죠. 자, 헤드에서의 방수량은 방출 계수에다가 루트 CP 방수 압이죠. 여기서 Q는 뭐예요? 단위가 리터 퍼 분이죠. 요 P는 헤드의 방수 압력으로서 메가 파스칼이죠. 그럼 K는 여기서 루트 CP분의 Q가 되죠. Q는 지금 얼마예요? 헤드의 방수량은 80이죠. 루트 10에다가 저기 100kPa이니까 이거 메가파스칼로 하면 0.1MPa이죠. 다시 말하면 요 1MPa은 1000kPa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kPa은 0.1MPa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K는 방출계수 K는 80이에요. 그래서 헤드에 이 헤드는 다 같은 헤드이기 때문에 방출계수 K는 다 80이라는 거예요. 방출계수 K가. 요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넘어가라는 거죠. 자, 2번 보면은 요 가번이에요. 가번이 뭐예요? 1번하고 요 2번 헤드의 사이에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이죠. 자, 그럼 이 길이가 몇 미터예요, 지금? 관 길이가 3미터죠. 자, 가는 관 길이가 3미터고 보시면 여기 마찰 손실 압력이 1미터당 3kPa이라는 거죠. 1미터당 마찰 손실 압력이 3kPa이라는 거예요, 가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9kPa이죠. 요 미터는 서로 없어지니까 요 kPa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가는 마찰 손실 압력이 9kPa에요, 여기는. 9kPa이 요 2번하고 1번 헤드 사이에 요 배관에 마찰 손실 압력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 자, 나는 2번 헤드의 방사 압력이죠. 자, 2번 헤드의 방수 압력은요. 여기 1번 헤드가 100kPa이죠. 요거하고 요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을 더해주면 2번 헤드의 방수 압이 되죠. 즉, 100kPa에다가 여기 9kPa를 더하면 109kPa이 요게 2번 헤드의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헤드 방수 압력 요놈 나는 109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다는 뭐예요? 2번 헤드의 방수량이죠. 방수량 Q는 뭐예요? 방수량 Q는 K 루트 10이죠. 자, K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그랬죠. 루트 10에다가 방수 압력 109 kPa이죠. 요거 메가파스칼로 하면 0.109죠. 109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헤드 방수량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83.52가 나오는 거죠. 리터 퍼 분이죠. 즉 여기는 다 2번 헤드의 방수량은 83.5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2번하고 요 3번 요 사이에 유량이 얼마냐? 여기에 흐르는 유량은 얼마예요? 지금 80이죠. 헤드 하나에서 방수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유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헤드하고 2번 헤드의 합이죠. 다시 말해서 2번 헤드 83.52하고 1번 헤드 80하고 더한 거 163.52가 2번, 3번
헤드 요 사이에 있는 배관의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배관의 유량은 163.52예요. 그다음에 마는 뭐예요? 요 2번, 3번 요 사이에 마찰 손실이죠. 요놈은 지금 관 길이가 몇 미터예요? 3미터죠. 그다음에 1미터당 마찰 손실이 6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기는 관 길이 3미터에다가 1미터당 마찰 손실 압력이 6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기가 18킬로파스칼이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이게 18. 그 4로 가죠, 4. 4는, 바로 가죠, 바. 자, 바는 요 3번에 대해 방사 압력이에요. 자, 3번에 대해 방사 압력은 요 2번에 대해 방사 압력에다가 2번하고 3번 사이에 배관상 마찰 손실 18kPa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3번에 대해 방사 압력 P는 2번에 대해 방수압 109 더하기 배관상 마찰 손실 18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7kPa이 요 3번에 대해 방수 압력이 되죠. 그래서 바는 127이 되는 거죠, 바가. 그다음에 4는 요 3번에 대해 방수압이에요. 요놈은 K루트 10이니까 K가 지금 80이죠.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 127kPa은 메가파스칼로 하면 0.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번에 대해 그 방수량 계산하면 이게 90.16m 퍼분이죠. 그래서 요 4번이 요게 90.16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요 3번하고 요 4번 사이의 유량은 1, 2, 3 헤드의 방수량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이 80이에요. 80 더하기 2번 헤드 83.52. 3번 헤드 90.16이죠. 요거 다 더하면 253.68이 되죠. 그래서 요 R은 253.68이 되죠. 그다음에 자는 뭐예요? 요 4번하고 3번 사이에 마찰 손실 압력이죠. 자, 요 길이는 몇 미터? 여기 4미터하고 2미터하고 해서 6미터죠. 자, 1미터당 마찰 손실 압력이 3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럼 이 배관상 마찰 손실은 배관 길이 6미터에다가 1미터당 마찰 손실 압력이 3킬로파스칼이죠. 그러면 18킬로파스칼이 여기 3번하고 4번 사이에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에는 18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요 차는 요 4번 여기에서 1번 헤드가 0.1 메가파스칼이 나오려면 얼마의 압력으로 밀어줘야 되냐,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대해서 밀어줘야 되는 압력은요, 요 3번에 대해 방수 압력 있죠? 127킬로파스칼에다가 여기서 생기는 마찰 손실 압력 요거 더해주고 요 높이 헤드차 4미터를 킬로파스칼로 고쳐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에 대해 필요한 압력 요 P는요
3번에 뒤에 방사압력 얼마예요? 이게 127kPa이죠. 여기에다가 3번에서 4번 사이에 배관 마찰 손실 압력 18kPa이죠. 요 놈을 더해주고요. 뭐를 또 줘야 되냐면, 요 높이 있죠? 4m. 이 높이가 바로 양정이에요. 그래서 요 4m를 kPa로 고쳐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조건에 보시면은, 계산 조건에 보면 1m당 몇 kPa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10kPa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터 없어지니까 4m는 압력으로 하면 40kPa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85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4번에서 185kPa로 밀어주면은 높이 40kPa이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높이 차 때문에. 또 배관 마찰 손실 18 떨어지겠죠. 그래서 3번에 뒤에 방수압이 127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127이 나오는데 또 배관 마찰 손실 18을 빼주면 109가 나오는 거죠. 2번 헤드 방수압이. 자, 여기 109에서 요 마찰 손실 9 빼면은 1번이 100kPa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 산수 문제예요. 요런 건 절대로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